촉규와 채취한 작품 시작해 볼게. 자, 촉규화는 접시꽃이야. 접시꽃. 접시꽃이고. 화자가 자신을 접시꽃에 비유했어. 그러니까 채취원 자신이지. 채취원 자신을 비유한 게 촉규하고요. 자. 쓸쓸하게 황량한 밭 곁에 쓸쓸하고 황량한 밭이래. 긍정이니 부정이니. 부정인 맞지, 그지?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당나라의 상황이고 내 상황이고 부정적이야. 아주 자기는 어느 누구보다 학문의 경지에 올랐는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자, 탄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네. 탄스러운 꽃이 자,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대.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고, 자, 이게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네. 향기는 매우 진하 희미해지고, 매우 진하 희미해지고, 향기, 요거는 탐스러운 꽃하고 향기는요, 화자의 학문적 경지가 뛰어나다는 거야. 학문적 경지가 뛰어남을 나타내는 거고,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 지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자, 매우 진하, 희미해지고, 매우는 비야, 비. 우짜, 비, 비잖아, 그지? 그지?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맥풍은, 맥풍을 맞아 기우뚱하는 이 맥풍은 보리바람이야. 보리바람, 초여름 바람이야. 초여름 바람이고, 자, 희미해지고 맥풍마다 기우뚱해지네. 기우뚱해졌어. 자, 기우뚱하네. 요까지가 뭐가 됐냐면 성경이 돼요. 요까지가 성경. 앞에 지금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자, 초여름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자, 기우뚱해지고 있어요. 기우뚱해지고 꽃은 굉장히 아름답게 피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술에 탄 사람이 기어 그 네가 보아줄까? 술에 탄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관 대작들이겠지, 그치? 임금 또는 고관 대작이야. 임금 또는 고관 대작이고요. 보아줄까?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야. 수리법이고요. 그래서 누가 벌과 나비들만이 벌과 나비는 어떻게 하찮은 사람들이야. 하찮은 사람들이만 엿볼 따름이네. 그래서 요두 개는 대조가 되지, 그지? 술에 탄 사람 아주 고관 대작들은 안 알아주고 하찮은 사람들만 자기를 엿볼 따름이래. 그래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고, 아는 세상. 태어난 곳이 비천하니, 태어난 곳이 어디야? 신라시, 그지? 신라, 당나라에 비하면 엄청 비천하게 느껴지겠지. 태어난 곳이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자, 이게 그러면 어떤 거야? 자조적인 표현이지. 자조적이지. 자조적 태도다, 그지? 태도고. 부끄럽대요. 신분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버려두니 그저 한스럽네. 자, 그저 한스러운 뿐이야. 그저 슬플 뿐이야. 그래서 되게 부정적이고, 여기가 뭐야? 여기 부분이 뒤에 자기의 정서. 앞에는 접시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고관대적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벌과 나비만 올 뿐이고 그래서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한스럽게 여기는 거야. 이제 정리해 볼게.
최치원이요. 당나라 유학 시절에 지은 작품이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한스러움을 촉교화의 의처지에 비유한 오원율시. 다섯 자, 여덟 줄. 줄에 한시, 한시야. 한시 오원율시고, 성격은 체념적. 어디야? 스스로, 여기가 체념이야. 스스로 한스럽네, 여기가. 체념적. 인 태도고, 한스러울 뿐이다. 이렇게. 자, 체념적. 그리고 슬프지 애상적. 그리고 자신을 접시꽃에 비유한 비유적. 그리고 주제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개탄. 세상에 대한 개탄. 한스럽게 여기는 거야. 자, 상황은요, 초코아가 핀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초코아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초코아에 대한 연민이,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연민이겠지, 그지? 그리고 초코아의 상황을 한스럽다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이 겪는 상황에 대한 그게 한스러움. 다시 말하면 체념적 태도가 보인다. 자, 시의 의미. 꽃 촉교하는요, 누구야? 자신이지, 그치? 이걸 보고, 이게 창작 동기가 됩니다. 창작 동기가 되고요. 자, 괴로움을 달래기 위함이고, 얘가 슬슬하게 황량한 밭은, 이게 고뇌의 이유지. 고뇌의 이유. 자, 소외감. 그리고, 객수는 뭐야? 객수, 고향을 떠난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객수라 그래. 객수를 느끼고, 탐스러운 꽃, 향기, 그림자는 고뇌가 심화되는 거지. 고뇌의 심화. 자, 깊은 고독감에 쓸쓸함. 이런데 고독감에 빠진 거고, 그리고 술에나 말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갈등이 표출되는 거지. 고독에서, 이 사람들이 알아줘가지고, 고독에서 벗어나고픈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벌과 나비만 오지, 그지? 벌과 나비는 타찮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자, 촉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도 마찬가지야. 재능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자, 자연물과 하자를 동일시했다. 그래서 조지의 의식을 형상화하였다. 수고했고, 문제 풀어봅시다.